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에코프로 오늘 3분기 컨퍼런스 콜이 있었죠.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자, 시간에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공모가가 최하단에서 결정되었다는 소식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 이후에 이 공매도 금지 관련되는 부분이 아침에서는 변동성을 내면서 장 초반에 80만원대까지 밀렸다가 92만 8천원대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10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제 내려가면서 장중에 이제 80만원 밑단까지 내려갔다가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85만 9천원대까지 올라갔죠. 근데 시간에는 3.96%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피보나치 가격으로 이제 중요 라인 가격대를 살펴봐 드렸을 때, 오늘 이제 중요한 가격대가 82만 6천원대 그리고 87만 4,700원대, 이두 가지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어떤 가격에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종가 가격이 82만 6천원대와 87만 4,700원대 어느 선에서 이제 마무리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오후장에는 이 82만 6천원대 이 가격을 아침 마찬가지로 살짝 이탈했다가 반등 흐름이 80만원대 중반까지 나오면서 85만 9천원이니까 82만 6천원대보다는 위에서 일단 마무리를 했으니까 최근에 어떤 단기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한50% 가량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떤 라인이 이제 82만원대인데 그 윗단에서 일단은 맞췄고요. 그래서 시간에 이제 한 3.96포인트가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82만 5천원대니까 강한 라인을 일단은 뭐 일단 유지를 하면서 맞췄고요. 좀더 이제 강하기 위해서는 87만원대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단기적으로 뭐 중요한 어떤 가격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요 가격대가 이제 유지가 되었을 때 다음 라인이 이제 뭐 100만원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단으로 이제 좀 출렁출렁 될 때는 보면 70만원대 중반 가격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들을 아시고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는 것이 상당히 뭐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시간에 빠졌던 부분들은 여기 기사 관련되는 부분 보시게 되면 5시 이제 57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련되는 기사는 요때 뜹니다만, 아마 이제 오늘 이제 이 관련되는 뭐 공모가 결정 관련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뭐 미리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시간에 해서 이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제 한 3.96% 빠졌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들이 시간에는 다 빠졌습니다. 에코프로 비엄도 뭐한4% 빠지고, 에코프로 HN도 이제 3.96%, 뭐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PCHM, 대부분 2차 전지주들이 에코프로였던 영향으로 장중에 등락을 하는 것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뭐 계속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자,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프로그램이 이제 전이라고는 좀 다르게 오늘은 매도 물량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웨인 같은 경우에도 매도 물량들이 있고, 그래서 좀 수급이 어제 하루 하고 조금 이제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이제 거래온 순간 거래량에서는 아침에 이제 뭐 골드만삭스 물량들이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보면,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 이제 3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하면서 이제 4분기의 어떤 전망,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순수 이제 지주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사업 지주회사로의 어떤 전환들을 조금 이제 내용들이 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순수 지주회사는 이제 자회사였던 자회사가 상장되어 있을 때그 상장 가치보다 보통은 좀 할인된 어떤 경향들이 한국에서는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뭐 그렇지 않는데, 유독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마치 LG전자가 있으면 LG전자가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 지주사 LG는
LG전자를 가지고 있는 지분 이상의 어떤 가치를 못 받는 어떤 흐름들, 요런 게 이제 기존이었는데, 이 부분의 어떤 선례를 에코프로가 이제 시장에서 이전의 어떤 사례들을 많이 이제 바꿔 놓았던 어떤 부분이라 보셔야 되겠죠. 근데 그 에코프로가 단순히 이제 순수 지주회사에서 사업 지주회사의 어떤 방향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가에서는 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실적당에서 영향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게 에코프로 BM이죠. 그래서 BM 관련되는 어떤 실적의 에코프로,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어떤 주가도 굉장히 뭐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죠. 그래서 3분기 실적에서는 결과적으로 메탈가 하락이 이 판가가 메탈을 이제 가져왔을 때 원소재를 이제 뭐 배를 실어서 가져왔을 때 어떤 그 기간보다는 팔렸을 때 어떤 실제 가격들을 반영하면서 팔리기 때문에 이 레깅 효과가 만약에 이제 가져온 거 대비해서 소재값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레깅 효과로 이제 수익을 내는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2분기, 3분기 역 레깅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리튬 가격이 계속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4분기에는 보시게 되면 스프레드 마진이 이제 개선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그 3개월 전에 받았던 어떤 가격들이 이제 판매가 되었을 때 2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이제 들어오는 어떤 소재단의 어떤 가격들이 좀 우호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4분기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분기별 이제 수산화 리튬 이제 평균가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1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는 거의 뭐 절반 정도로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마진 자체는 소재단에서는 뭐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리튬 가격이나 뭐 이런 소재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이제 또 이익으로 바뀌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환경사업 관련되는 부분으로 에코프로 이제 주가와 같이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 부분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2차 전지 쪽의 어떤 부분으로 확장을 좀 하죠. 전지 재료 사업 중에서 양극재를 이제 담는 그 프로세스 과정에 보면 이렇게 도가니 형태로 이 양극재 물질들을 담아서 이제 자동화 과정에 이제 움직이는 그 어떤 용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치 우리 반도체 공정에서 보게 되면 이 반도체 관련되는 그 물질들을 우리 저 원익 Q&A인가요? 이런 데서 이제 수정 크리스탈 형태로 이렇게 담아서 옮기는 뭐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극재 도판트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에다가 뭐 알루미늄 같은 이걸 첨부하게 되면 뭐 출력들이 강화되고 그래서 이제 도판트를 넣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첨보나 이런 애들이 하는 이제 전해액 첨가제도 에코프로 이제 HN도 이 부분들을 한다. 향후에 이제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실적들이 그래서 이제 자회사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예, 그 판매량은 계속 이제 확대인데요. 수익성 단에서 이제 가격으로 변동성이 생겨서 빠졌는데 4분기는 마찬가지로 스프레드 마진이 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지주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사업 지주사 역할을 이제 강화한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소재단에서 이제 원재료 관련되는 리튬이라든지 니켈은 인도네시아의 이제 그 니켈 이제 제련 기업이죠. QMB와 이제 프로젝트 투자도 참여하면서 향후에 이제 사업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여기에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이런 어떤 가격의 변동성을 벗어날 수 있게끔 내재화라든지 수익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자체적인 뭐 RMP 기술이라든지 RMP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순도가 낮은 어떤 중간재를 투입해가지고 고순도에 이제 항상 뭐 메탈 같은 거를 이제 재련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공정을 통하면 가격 경쟁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성 방어가 이제 장기적으로 될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에 영향을 미쳤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어떤 수요 예측 때도 사실 이제 1141개 기관이 참여했는데, 이때도 사실은 이제 뭐, 그, 공모가 이제 밴드 내에서 36,200원, 44,000원에서 이거보다 뭐 밑단에 뭐 써낸다든지 윗단이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상단을 이제 초과해서 써낸 기간이 52개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의무 보육도 이제 하격하지 않고 수요 예측에 뭐 참여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수요 예측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실망스러웠던 흐름들, 기존의 어떤 최근에 주가 하락을 반영하면서 공모단지의 희망 범위 자체도 좀 낮추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하단인 36,200원대에 지금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4월 달에 만약에 했으면 주가가 좀 위에서 했을 건데, 희망 공모가의 하단에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실제 이제 상장하고 되면 주가 측면에서는 좀 매력적인 어떤 가격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약 관련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만, 유통 가능 물량 자체는 한 18.7%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래 이제 공모로 자금 조달은 이제 기존보다는 기존 한 6천억대 뭐 이상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4천억대니까 공모로 자금 조달 관련되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어제의 양봉 이후에 오늘 이제 윗아래 꼬리가 있는 도치형 어떤 캔들이 나왔는데요. 자, 5일선과 21일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이 양봉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흐름들이 계속 이제 80만원권에서 이제 100만원대 가는 어떤 가정에 단기적으로 좀 놓여있는 어떤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